아니, 진짜 아니, 이분이 계속 저한테 막 야 미안한데 저 친구 너무 갑자기 마이클 잭슨 아니냐? 너무 갑자기 아니냐? 미치겠다! 내가 볼 때 컨셉을 잘못 들었어. 미치겠다! 그게 아니고 이게 상주신가 본데. 상주신 거죠? 와 이 사이로 배치우 나온 게 너무 싫어. 말 좀 하세요. 말 좀 해요, 마이크 잭슨. 못 들은 척한다, 못 들은 척한다. 비율, 몸 비율상 머리가 너무 커. 아 너무 좋아하죠, 마이크 잭슨. 어 뭐야, 춤춘다. 어 갑자기 춤춘다. 갑자기 춤춘다. 갑자기 춤춘다. 미래. 배가 너무 튀어. 배가 너무 튀어. 배가 너무 튀어. 그 뭐야, 배가. 아저씨. 나 혼자 이거야. 마이클 잭슨이 80년대. 너는 이걸 왜 하는 거야? 마이클 잭슨 왜 나 혼자 이거야? 옷을 왜 이거 입은 거야? 우리가 준비한 거 아니야. 집사부에 나갔던데? 아, 갑자기? 갑자기요? 야, 아,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생각나? 열심히 깨지 마세요. 집사부가 뭐야?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그 이렇게 오랫동안 그 예능 쪽에서 견딘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긍정적인 사고? 어떻게든 거기서 작은 부분이라도 긍정적인 걸 찾아서 그걸 그냥 좋은 일로 내 스스로 만든 거야. 야, 내가 딴 건 다 넘어갔는데 긍정적인 사고. 잠깐만, 갑자기 근황 토크를 해. 91년도인데. 아니, 긍정적인 사고.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지.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야. 와, 이거 정말. 와, 이거. 자, 컨셉 어떻게 갈 거야? 나 이거 모자 벗게. 아니야. 하지 마요. 우리 마이크 너무 힘들어. 야, 그래서 이거 여기 을지로가 뭐 사실 제가 다니던 서울예대 예전에 명동에 있을 때 여기 뭐 되게 가까우니까 저는 여기 되게 많이 되게 많이 왔던데죠. 여기 요즘 힙해요. 여기. 힙하죠, 여기 을지로. 요즘 이렇게 클래식한 데가 요즘 메트로. 을지로, 힙지로. 아, 저기 메트로가 아니고 레트로. 레트로. 농담이에요. 농담이지, 농담이지. 아니요. 아, 개그맨이네. 아, 재밌다. 아, 진짜 웃겼어. 아, 지금 무슨동가? 무슨 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떡했어. 아니, 메트로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잠깐만, 91년이면은 너 몇 살? 너 중학생이지? 뭐라고? 아니, 90년대 생기니까 몇 살이지? 5살. 5살. 야. 5살입니다. 나 중3. 국종이 중3? 중3 때. 중3이어도 뭐 너는 거의 성인이랑 맞지. 중3 때 제일 잘 나왔어. 지금이랑 똑같아. 석진이 형이 26. 예? 아, 내가 91년, 내 90년 제대. 그때 내 20년 전 6. 20년 전 대. 석진이 26. 야, 91년대 내가 노래가 나왔나 보다. 노래 나왔지. 그지? 그래서 나랑 92년 아니야? 아, 그거. 그때 노래 준비할 때다. 가수 노래를. 준비할 때. 그래갖고 내가 그 전에 얘를 만났었거든. 용만이 형 집에서. 용만이 형 친구니까. LP파 이제 내 친구가 있는데 지석진이라고 이제 가수 데뷔를 한다. 그래서 아, 우리 집에 자기 앨범 갖고 온다 그랬으니까 노래 좀 한번 모니터 좀 해주자. 자기 앨범. 모니터를 딱 해준 거지. 내가 딱 해줬지. 그래서 내가 이게 아 노래가 너무 매가리가 없는데. 끝나지. 어? 아, 진짜, 아 내가 진짜로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노래가 뭐가 후렴구가 빡 터지는 게 없더라고. 클라이막스가 좀 약하다. 나는 보이스나 약간 테크닉 이런 걸로 이제 승부는 그런 거 아세요? 솔직히 우리 때는 이 미팅의 성지 이런 데가 종로 2가. 종로 2가 이게 500량 하우스 아니 500량 하우스? 어 들어본 적 있어. 아 있지 500량 모든 게 500. 천량 아 참 마이클 잭슨 있었구나. 아 대화에 껴. 아 마이클 아 그래. 얘도 자기 설정 애매해서 대화에 못 껴. 아니야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초콜릿.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온 거야? 이 형 계속 전달 이렇게 받았어요. 제일 좋아. 아니 너는 왜 이러고 오는 거야? 여기서 집에서 말을 안 나 이렇게 하고 오면은 다 뭐 MCMO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 MCMO. 아니 근데 왜 하하만 이렇게 한 거야? 91년도쯤에 마이클 잭슨의 전성기잖아요. 아 전성기였나? 아 최고지. 그때가 재석이 형이 그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 그 공연 보러 갔다. 제가 그 99년. 갔어. 야 그 잠실 주경기장에서. 우주선 우주선 우주선. 갑자기 팡 튀어나와. 나왔는데 이러고 1분 있어. 1분. 1분 더 있었어. 1분 더 있었어. 이러고. 이러고. 누나 마이클 잭슨 여기서 15초. 1분 더 있었는데. 돌려. 1분 더 있어. 돌려. 있어.
기억난다, 네, 기억난다. 소리가 와. 못생겼어. 기억난다, 네, 기억나지, 기억나지. 형 대박. 형 왜 이렇게 날려. 쫙 돌아, 쫙 크레인으로 쫙. 막 옛날에 뉴스에서 막 사람들 실신하고 막. 자, 조용, 조용. 그 이제 그래도 그만해. 실신이 안 했어. 그만해. 구급차는 아니. 그만해, 그만해. 뉴키 존더 블록 되고. 아, 그래서 다를 때 마이클 잭슨. 그래서 제가 그 뉴키 존더 블록 내한 공연 때 우리도 무슨 그 폭사 가요제 그 당시에 코미디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뉴키즈 보도. 용만 형이랑 나랑 김성형이랑 스텝 바이 스텝이. 승경이랑의 그때 형 막 춤 되게 구리게 쳤던 거 봐요. 아니, 이거 틀리고 저만 딴 데 다 이쪽으로 가는데 저 먼저 얘가 왜 그런 거예요? 얘가 왜냐면 긴장 긴장해서 아니 긴장 야 재석이 형이 긴장 언제, 제가 언제 나서요? 울렁증 때문에 막 너무 떨리고 그리고 갑자기 안무가 생각이 난다. 아 근데 우리가 뭐 추억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너무 하실 얘기가 많으실 텐데. 아 너무 많아요. 어차피 오늘 하루 종일 이제 30년 전으로 여행을 하는 컨셉이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91학번 선배가 되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90년대의 힙한 문화들을 후배들 즉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딱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만큼 90년대를 대표하는 20가지 핫 아이템들을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재밌겠다. 레이스가 종료되는 오늘 5시까지 20개를 모두 획득하지 못하면 모자란 수만큼 인원이 초과가 됩니다. 자, 미션 전에 간단한 미션을 통해서 다음 라운드에서 선물 받을 인원수들이 매번 결정이 되며 미션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수의 멤버들만 선물 하나씩 획득하게 됩니다. 즉, 어떤 장소로 가기 전에 이 장소에서는 몇 명이 받을지 정해지는 미션이 짧게 있고 가서 미션을 통해서 누가 받을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20개의 핫 아이템들은 이건데요. 한번 뭐예요? 봐봐. 연필깎이. 아, 이게 중요해. 야, 이거 이거는 근데 아직도 나와요, 이거. 저 집에 있어요. 그죠? 이거 아, 기차. 나도 기차. 나 있어. 아, 아직도 나옵니다. 아직. 이거 옛날에 톱밥집에 돈 숨기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도 해. 지금도 있어. 야, 형님 몇 삐삐 있어요? 삐삐 있어. 야. 야, 저 사랑빵 캔디 기억난다. 아, 이거 할머니 해줄까? 할머니 해줄까? 아, 저건 있지. 저기 택시 기사님 거기 이제 500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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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저 사탕이 지금 없구나, 요즘. 이거 이거잖아요. 그 델몬트 그거. 네, 맞아요. 갖다 주면 200원. 오렌지 주스. 저거 보리차 담아 마셨는데. 맞아. 저 진짜 유리병에다가 보리차 무지하게 담아서 마셨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미션마다 이제 받으시는 분들 하나씩 가져가실 거고. 오, 평론가 진짜 MP 플레이어 가져가야지. 아. 어, 뭐야? 전화 왔다. 범지야. 어 뭐야? 전화 온다. 91학번 손님 중에 제일 못생긴 손님 전화 왔습니다. 저 일어나셨어요. 아,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요. 노아나 어이가 노아님 세찬이야. 불러줬거든 삐삐 시절에. 아 불러줬어 이렇게. 사장님이 누구 누구 바꿔주세요 하면 불러줬어. 엄마도 허경수 씨 그러면. 네 여보세요.